사실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우울한 얘기입니까? 이건 우울한 얘기. 얼마나 우울하게 들어본 꽤 많이 우울한 얘기인데 얘기를 드리다가 좀 아니다 싶은 거 지금 저보다 우울해요. 지금 채팅창에서 네이버야 닥터프로스트 광고 좀 해줘 닥터프로스트 고인물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저보다 우울하시겠습니까? 닥터프로스트는 사실 되게 고인물이죠. 참 고인물이죠. 고인물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죠. 되게 오래된 원로 작품. 닥프 흥해라 하지 마. 닥터 프로스 나 이 정도면 좋아. 나 독자들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 나 이 정도면 된다고. 일단은 그 데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네.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내 작품이 매출이 어느 정도냐. 사실 데뷔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기 때문에 데뷔를 못 한다고 보고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긴데요. 데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봐야 데뷔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데뷔를 한 뒤를 보는 사람이 데뷔를 할 수 있다. 이제 극단적으로 딱 얘기를 했을 때 데뷔를 일단 당연히 데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작품이 오픈을 했고 14분 네. 정도로 오픈해서 프로모션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 작품이 적어도 순위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데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도의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작품을 투고를 하니까 사실은 자기 작품이 어디에 가야 되고 내 작품이 어디에 어울리고 자체를 얘기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룰루랄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미니멈 개런티라는 게 왜 미니멈 개런티고 왜 작품을 가지고 플랫폼에 데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저는 플랫폼에 데뷔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협업을 한다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협업을 한다. 미니멈 개런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고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네. 고료가 아니고 플랫폼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페이를 받고 그 페이를 가지고 플랫폼에 연주를 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액수가 채워지면 작가와 플랫폼이 5대5로 금액을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상 이건 MG 개념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건 협업이에요. 네네. 서로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고 당신은 작업을 투자함으로써 플랫폼의 작품을 오픈해서 이 작품을 가지고 매출이 나오도록 같이 사업을 해보자. 네. 여러분들이 투고하시는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작품을 투고하시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다가 사업 제안서를 주고 계세요. 네. 플랫폼에 사업 제안서를 주고 플랫폼과 자 너랑 나랑 반갈하자. 근데 반갈 네. 반으로 나누자. 반반 수익 반으로 나누자. 근데 반으로 나누는데 이 선금 좀 땡겨줘라 투자금.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사업 제안서를 줬는데 야 시장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작품이야. 시장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제품이야. 근데 나한테 한번 투자해줘 하는 것과 내가 분석을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요 작품 잘 되고 요 작품이 잘 돼. 그래서 내가 요런 장점과 요런 장점을 갖고 왔어. 그리고 특히 니네 시장에서 잘 되는 거를 찾아봤는데 요게 잘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요걸 참조해가지고 만들어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대충 예상해서 요렇게 한번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하 진짜로 약간 그 파트너십으로 협업을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셋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러면 이 질문도 해볼게요. 이거는 투믹스 넘어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진짜로 자신이 그리고 싶은 작품을 그리고 싶은 작가는 가능성이 제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작가들을 주로 바라보고 있는 플랫폼도 저쪽에 어딘가 있죠.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웹툰을 넘어 돈으로 본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뭐 사전적인 부분을 좀 쭉 깔아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 작품을 통해서 수입이 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작품이 수입이 나서 그 작가의 생계와 생활과 네.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 작품을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과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가리지 않고 쓰더라도 그 작품이 작가가 매출이 안 나와서 그 작품이 실패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단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려고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위험을 준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작 단계부터 아닌 건 아닌 거고 되는 게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룰루랄라. 일단 딜리업의 예를 들자면 일단 제가 투믹스의 입장으로서 딜리업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 되게 누가 되기 때문에 그죠. 되게 뭐라고 바로 이제 그 뭐 어떤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진 않을 거지만 네 말을 아껴요. 딜리업은 되게 좋은 플랫폼인데
좋습니다. 좋은 플랫폼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딜리업 같은 플랫폼, 오픈 플랫폼이 잘 되길 원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플랫폼이 잘 된다면 새로운 형태 웹툰 플랫폼, 만약에 딜리업이 정말 1군 플랫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웹툰 생태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웹툰 맞아요. 생태계가 바뀌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과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요즘 뭐 사실 작가 오픈 톡방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이 신생 오픈 플랫폼, 말 그대로 딜리업을 뭐 사업 모델을 따라가는 오픈 플랫폼들 많이 보시죠. 또 후발주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후발주자들 보통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오픈 마켓형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던 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죠? 비트코인 플랫폼 투자를 하시려는 분은 굉장히 많았는데 항상 오픈 마켓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항상 약관 자체에서 작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되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오픈 마켓 플랫폼은 작품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만큼 그 작품에 대해서 플랫폼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리고 플랫폼이 독점적으로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작품을 독점적으로 계약한다는 건 거기에서 1억이든 2억이든 프로모션 비용을 부어서 그 작품을 홍보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에 돼요. 네. 여러분들의 작품이 만약에 어떤 프로모션 없이 월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플랫폼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비용을 투자해서 1억에서 2억 정도 이상을 벌 수 있어요. 오, 네. 그만큼 마케팅은 중요한 겁니다. 마케팅은 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상에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작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룰루랄라. 꽤 많은 PD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그 작가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세요. 작가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PD님이 계시다. 초입 PD분들은 꽤 많이 그러세요. 신입 PD들. 신입 PD분들은 꽤 많이 그러시는데 네네. 누군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되게 말 그대로 아 저 PD는 저 PD는 진짜 돈 또 오른 사람 같아, 작품을 작품으로서 안 봐줘, 맨날 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수익 한화의 수익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 해서 네네. 나쁜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작가의 수입을 1%라도 챙겨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건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한 명 정도는, 욕을 먹더라도 한 명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저기에 A PD와 B PD가 있는데 네네. A PD는 내가 원고할 때 만나면 내 자존감을 너무 채워줘. 아 A PD랑 얘기하면 막 작가로서의 자존감이 막 올라오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힘도 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게 독려해줘. 그게 다예요. 그렇죠. 자 B PD는 만나면 나 맨날 깨져. 맨날 뭐 고치래. 근데 이 B PD랑 일하면 무조건 내 연봉은 일단 몇천 넘어. 이익이 딱 있어요. 자 A와 B 중에서 네. 누구는 A를 선호할 수도 있고 누구는 B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데뷔작은 APD. 그렇죠. 결혼한 다음엔 BPD를 한번 할 거야. 이거 네. 베스트지만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APD가 신입인 경우가 많다. 사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작가 생활을 할 때 혹은 그리고 PD가 돼가는 과정, PD를 하는 과정에서 다들 사랑해요 BPD. 다들 B가 좋대. 어이가 없네 내가. 막상 미팅을 할 땐 A를 더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BPD랑 일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인데요. 그냥 회사원으로서 상사에게 맨날 깨지는데 안정적인 연봉을 받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직업적으로서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뭐 더러운 꼴도 보고 하지만 결과가 잘 나오고 무조건 돈을 번다, 이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예전에 이제 저도 얘기를 한 그 PD를 하는 과정에서 PD를 초창기 때는 말 그대로 매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는 운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되게 옛날에는 매출은 운이 좀 많다. 운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거는 데이터를 좀 많이 못 모았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네네. 작가님이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잘 될 거다 라는 되게 투박한 생각으로 일을 달려들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전기세도 작가가 전기세도 못 내고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작가가 작가 생계비를 못 내고 작품이 네. 너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투믹스 있기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믹스 전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네. 걸어오셨기 때문에 뭐 에이전시도 있었고 뭐 제작사도 있었고 작가도 했었고 네 작가도 했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가 생계비를 제가 대신 내드리면서 작품을 하는 걸 되게 도와드렸었어요. 진짜요? 네. 그때 날 만나 내가 만났으면 참 난 좋았겠다. 제가 작가 생계비를 대드리면서까지 작품을 하도록 되게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겁니다 했는데 전형적인 APD였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작가분이 결국엔 작품을 하시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네.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으로요? 진짜 도망이 진짜 도망이잖아. 진짜 도망이죠. 중국 도망이죠. 일단 국경을 넘어간 거면 진짜 도망인데요? 4천만 원의 빚이 남았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자신의 개인 돈 네. 4천만 원으로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근데 너무 우울한 얘기인데요. 이게 우울한 얘기였군요. 이런 게 저한테 우울한 얘기죠. 아니 나도 저도 우울해요. 와 우울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 문제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아 내가 이 사람 좀 마음의 기스를 냈더라도 돈을 만약 벌게 해줬다면 네. 어땠을까? 어땠을까? 아 그게 후회가 남은 거죠.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잡아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될 작품을 어떻게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렵다. 단지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는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안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작가가 중국으로 굳이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언을 했습니다. 남의 과거에 나쁜 새끼 둘 다 회피할 수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야 어렵네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작가 혹은 담당자 PD의 인성 문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약간 별개로 놓고 얘기할게요. 뭐 인성 문제가 되면 돈 많이 벌어도 아구지한테 날리고 의절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다른 문제고 지금 이건 되게 심플하게 설명하는 PD의 네. 두 가지 본질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사실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 이 정도가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방송에서 그쵸. 얘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하면은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가 밥 먹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많은데 그 그쵸. 과정에서 저도 이제 낡고 지쳐가면서 그쵸. 결과를 냈을 때 아 이거는 결국에 내가 사실 이 되게 깔끔하게 딱 해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작품 할게요. 연재만 되게 해주세요. 대신 페이는 요만큼까지만 주세요. 네. 해도 1년 지나면 저 이만큼 연재했으니까 고리 올려주세요. 근데 그 작품이 매출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러면 누적된 MG를 착각 못한 게 뭐 1억이 됐다고 치죠. 2년이면 한 50만 원이라 한 회에 50만 원, 60만 원이라 하더라도 2년 정도 연재를 하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라고 쳤을 때 그게 많이 마이너스 거의 뭐 1억 가까이 마이너스죠 사실. 아하. 매출이 안 난다고 치면 그러면 그거가 누적된 빚을 근데 고려는 올리고 싶은 건 맞잖아요 사실 오래 뭐, 연재를 했으면 그렇죠 마음속에 또 만화 경력도 떠오르고 그쵸. 여러 가지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럼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원하는 작품과 매출이 잘 나온 작품 사이에서 적절한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